장님, 그럼 자, 은주야 또 보자. 예,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서은주, 건방지게 어디 환자를 가르쳐? 좋은 간호사 되려면은 환자들 기분부터 맞추는 게 우선이야. 알았어? 다음부턴 절대 용서 안 해. 네. 그만 나가. 나가서 일 봐. 서은주? 오빠, 오빠 이게 뭐예요? 야, 형 이렇게 안 봤는데 취향이 영. 나 이쁘기만 하구만. 이쁘지 은주하고 쭈이. 진짜 정말. 선생님 변태 같아요. 야, 사온 사람 성의가 있지 좀 너무한다. 아, 그럼 넌 뭐 선물 사왔어? 어, 당연하죠. 짜, 짜잔. 언니가 말한 거 찾느라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뭐야? 좋았어. 쟤는 일단 합격. 네? 뭐 뭔 소리야? 아, 언니하고 오빠 사람들한테 선물 목록 정해줬잖아요. 난 스탠드. 나는 에어컨. 형은 냉장고. 예? 오빠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앞으로 더 부자 될 거니까 좀 큰 걸로 이렇게 준비했지. 옳소? 아니, 야, 뭐 여기 냉장고인데 뭘 또 사달라고 그래? 놔둘 데도 없잖아. 아우, 걱정하지 마. 안 되면 내가 이불라도 잘 테니까. 이런 걸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가지고 냉장고 사오셔. 야, 이거 순전히 완전 날강도 커플이네. 소슬비! 어? 야, 소슬비. 너 정말 서은우한테 시집 가는 거냐? 뭐, 너 왜 그래? 야, 중식아? 나도 좋아했다. 야, 서은호! 너 우리 슬비한테 잘해줘. 행복하게 해줘. 너 슬비한테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둔. 아, 야, 야, 도와주세요! 야, 중식아! 애들 결혼식 때 뭘 입어야 되나? 정장? 한복? 아니지. 한복은 무슨 내가 애들 친엄마도 아닌데. 엄마. 어, 그래. 다들 갔어? 네. 응. 동건 오빠가 데려다 준다고 다 데리고 갔어요. 은주는? 데이트하라고 같이 보냈죠. 아, 그래 잘했다.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지 왜. 이거요. 이게 뭐야? 슬비야. 아줌만 제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결혼식 날 엄마 자리 비어있게 하진 않을 거죠? 그러면 제가 외로워요. 설마 지금 감동받은 거? 아유,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잘 자라줘서 내가 고맙지. 나서 갈 때 안녕 하면 각자 차가 이렇게 쓰면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룰이 있어요. 가장 먼저 차를 쫙 멘션도 쫙 빼오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려고 다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봐. 그럼 차가 가장 먼저 와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나가요. 다 아는 사람이야. 초면 거 아니에요. 다 밥 먹었고. 어, 다음에 봐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고.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아니 뭘 그렇게 바짝 붙어서 봐. 좀 떨어져 앉아. 눈 나빠진다. 씻으셨어요? 아우 씻긴 씻었는데 아우, 하루 종일 얼마나 땀을 흘렸든지. 아유. 은준 잘 따라오죠? 뭐 아주 맹꽁이는 아니더라. 꽂아놓은 보리자루 뭐냐 속 터지게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법 눈치는 있어. 웬일로 점수가 후하세요? 아니, 생각보다 낫다는 거지. 아직 한참 멀었어. 그래도 듣기 좋네요. 참, 서은호가 무슨 결혼한다며? 예, 걔는 뭐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다디. 뭐가 그렇게 급해? 지혜미 닮아서. 아이고. 그러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서은주가 청첩장 가지고 왔더라.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엄마. 아, 됐어. 각각 살아, 각각. 세상, 욕할 기운도 딸리고 축하해줄 관심도 없어. 너 나가서 앉아있어. 그렇게 못 있는 서가들. 아, 글쎈 디방 가서 자라니까. 아우, 열대야에 코딱지만 한 방 이렇게 붙어 자니까 아우 내가 잠이 다 안 온다. 아유. 왜요? 이렇게 엄마 곁에서 자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난 더 좋은데 뭐.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래. 아, 그때는 방이 두 개뿐이었으니까 그랬지. 지금이랑 똑같네. 웃지 마. 속 타. 그래도 내가 널 최고로 비싸게 키웠다. 알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았잖아. 그때는 너 하나 잘 키우겠다는 도끼밖에 없었어. 나쁜 놈. 네 애비란 작자 홀랑 나가버리고 그냥 눈앞이 캄캄한데 그래도 네 생각만 하고 아득바득 살았어. 그러니 그만한 병은 내가 일구고 산 거. 아버진 아직 연락 없으세요? 그놈의 인간 죽었던지 살았던지 아직도 그렇게 미우세요? 글쎄, 우리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여자하고, 아이고, 아이고 동네 창피해, 아이고 동네 창피해. 문간방 여자. 그럼 그 아줌마였어요? 그래, 양미자 그년이야. 네 애비 홀랑 그렇게 나가버리고, 너도 집 나가가지고 살림 차리고, 아이고 지겨운 장씨들, 아이고, 아이고. 이 내 마음을 누가 알리요. 죄송해요.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여자가 따랐을까? 그때뿐 아니라 꼬레 걸어다니는 시집이라고 줄줄줄줄 여자가 따랐다. 시집? 그럼 엄마도 시없는 아빠를 좋아했던 거네? 아, 내 앞에서만 읽어줘야 좋지. 온갖 여자들 줄줄줄줄 외워주는 게 뭐가 좋으냐. 아무튼지간에 세상 천지 외롭다는 여자는 다 품어줘야 하는 인간이었으니까. 아, 생뚱맞게 그 얘기는 왜 꺼내서 내 염장을 질러. 알았어요, 말 안 할게. 주무세요. 너나 잘 살아. 그거면 됐어. 야, 찌개맛 좋다 이거. 아, 이것도 우리 손녀딸 솜씨냐? 아니요. 누나. 이건 아줌마 솜씨죠. 저라도 다음에 새로운 거 배워서 해드릴게요. 딸 이제 다 컸어요. 이제 어른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이러다가 덜컥 은호곤처럼 말해 결혼한다고 나설까 봐 겁이 난다. 전 아직 못 보냅니다. 아, 그럼 못 보내지. 우리 집 종달샌데. 아, 왜 김치국부터 마시고 그러세요? 오바들이셔. 아, 참, 할아버지 은호 오빠 호텔방 잡아주셨다면서요? 오빠가 정말 많이 감사해요. 그래, 장가가서 마누라랑 싸우지 말라고 그래. 만약에 싸우면 내가 배로 호텔값 받을 테니까. 네. 아, 내일 결혼식에 같이